에티켓이 좋으실 줄이야. 제가 올라올 때도 박수를 쳐주시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용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아트트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뮤지컬 갈라쇼. 오늘은 용인에서 용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용인 문화재단 문화예술 딜리버리 2019 아트트럭 기획 공연 파트 1. 오늘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먼저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절기하지입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다라는 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는 낮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정과 또 다가오는 밤의 시원함을 그대로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해드렸죠. 아트트럭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트트럭이 뭐지?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도 만나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보고 계신 이 이동식 무대 차량이 바로 아트트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 곳곳을 다니면서 용인 시민분들 또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문화관람 기획 뿐만 아니라 저희 공연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용인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